어떤 느낌? 나는 멸치만 몰란다. 멸치가 칼슘이 엄청 많아서 좋았어. 나 멸치만 몰라. 아, 멸치만 자식이 나는 게 딸로서 해놨 나왔어요. 딸래도 그렇고 너무 아닙니다. 전부 다 미워도 안 세상입니다. 그래 하지 마라. 자, 이제 이만큼. 내 나가 피고 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넘치는 섬마을 사람들이 반겨주는 이곳.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, 사량도입니다. 네, 사량도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스릴 넘치는 등산로도 있고요. 시인 할머님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푸짐한 바다의 맛까지 정말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섬인 것 같아요. 네,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섬이었습니다. 네. 이번 순서는요, 부부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웁니다.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혹시요, 매일같이 동굴을 파던 일명 두더지 남편 기억나시나요? 기억납니다. 네, 기억나요. 네. 망치 하나 가지고 꽤나 깊숙이 하셨잖아요. 뭐 늘 그렇듯이 부인께서는 마음에 안 들어하셨고요. 그랬죠. 그 이후로도 남편의 동굴 파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더 깊숙이 들어가셨대요. 1년이 지난 지금 동굴은 얼만큼 깊어졌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때도 깊었는데요. 이왕 시작하는 끝장을 봐야지. 끝장은 내가 먼저 봐야겠쇼. 이제 그 안에 묵어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. 죽으면 그만. 죽으려면 뭐하러 지랄하나. 이제 그만. 내가 그 못 나와요? 당신이 두더지 유보요. 여는 충북 괴산이요. 계세요? 예. 계세요? 예예. 어? 안녕하세요. 예, 오전 일이시요. 어? 잘 계셨어요? 예. 잘 계셨어요? 박수나 한번 해.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? 동굴 안에. 아, 또 동굴이요? 직업인데 뭐. 여전하시네요. 새로 뭐 발견된 게 있어요? 모르지 뭐 1년 동안 팠으니까 그 안에 가면 또 틀릴 테지 뭐.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? 일단 들어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커다란 돌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우리 영감이 손을 이렇게 파갖고 동굴을 만들어버렸지 뭐요. 어디 계세요? 계세요? 더 깊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나 봐요. 이게 뭐예요? 저번에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? 오, 둔탁해졌어요? 월라 더 파스타 더 파스타 대체 어디까지 들어간겨? 울림이 달라요. 아주 나는 동굴에 가면 징글징글 맞아요. 8년이요? 올라면 8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. 허거운 날 동굴에서 땅물 파는 거 봤죠? 밥만 먹으면 들어가갖고 나올 생각을 안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. 저가 전향반 목적지요. 이것이 이제 경부선이라면 저건 이제 충북선을 이렇게 이어내는 거지. 괴산 시를 특별시를 남기러 볼까 하는 건데. 보시기 왜까지? 뭐 어째요? 아이고 당신은 상행선이고 나는 하행선이요. 아예 건강하신가 하시네요. 아이 더 건강해졌지 더. 앞으로 뭐 앞으로 100년이야 더 파겠지 뭐. 100년. 예전에 그 파던 네. 굴 파는 소리하고 좀 틀리네요. 틀리죠. 100% 틀려. 봐요. 오. 뭔가 다르죠. 네. 자연동굴하고 가까워지는 소리 같은데 근데 해봐야 하는 거지, 파봐야 하는 거지. 소리는 이런 소리가 그렇게 안 났었단 말이에요. 작년 요맘때 역가정 따라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지 파긴 더 팠나 봐요. 60입니다. 예? 네? 60입니다요. 무엇이요? 세상에, 그러고 깊이까지 파놨으니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어도 뭐 부담이지. 아유, 아유.
그러니까 이게 문해가